아, 이게 다 늙은 것 같아. 이번 판 제가 할 때, 왜냐면 얘가 너무 액션판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멘탈이 살짝 금에 갔어요. 붕괴는 아니고. 그래서 이번 판 제가, 저는 이제 질겸 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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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뿌잉. 근데 써준 거 있을 것 같아. 그럼 바로 보자. 글래머 예린. 아, 저 거짓말쟁이네, 저거. 아, 피로키오네. 코 잘라버려야 돼. 예린아, 오늘 좀 이쁘다. 협곡에서 데이트 하지 않을래? 갱지한테 무시받던 브론즈 은색 달았음. 브론즈에서 실버까지 기어왔어. 실버 3, 승금입니다. 한 번쯤 도와주세요. 우리 우물에서 영화나 볼까? 우물에서 영화를 왜 봐? 이거 잠수 타려고 지금. 잠수 타려는 거지. 우물에서 영화를 왜 봐? 돌아다녀야지. 이분 이상하신데? 이분 갈까요? 확실합니까? 머리 좀 이쁘다. 머리 특히 공주님 같죠? 이분 가시자. 아이디 근데 기네요. 실버면은 제 본캐랑 주요 안 되죠? 네. 스테로 들어오세요. 스테로 들어올게요. 위치 헌터 로빈님. 영어 잘해. 마녀 사냥꾼 로빈이란 뜻이죠. 중2병 아이디 좋습니다. 뭐라고요? 마녀 사냥꾼 로빈. 마녀 사냥꾼. 예, 알겠습니다. 마녀? 마녀? 저요? 네. 저 공주님. 아우, 너는 왕자님. 아니, 난 아니.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너는 돌쇠? 응. 많이. 많이. 자, 일단, 그럼, 아, 그럼 이분 말고, 딴 분으로 갈까요? 딴 분. 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김혜린이, 골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골드 없습니까? 너무 높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한번 골드 갈게요. 아니면 그럼 제가 할까요? 제가 아니야,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골드 가겠습니다. 저 골드로 알이 하면 되니까. 여러분, 알이 솔직히 똘이 안 본 지 오래됐잖아. 맨날 네. 맨날 알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 근데 없어, 골드가. 골드 없어요? 골드 없네. 다 실버인데. 제가 할게요. 넌 쉬세요. 넌 쉬세요. 제가 플레이 이해할게요. 예. 네. 플레이 보여주세요. 자, 풀 2 승급전 3번 떨어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장 돌 때. 저도 돌쇠인데. 형님, 같이 가시죠. 승급전인데. 승급전인데, 같이 가시죠. 네. 플랫한 100점 승급전. 정윤 언니가 화요일에 플랫버스 성공하셨다네? 부럽다. 플랫 부럽다. 뭐야, 게임 중이라는데요? 강돌대 형님? 뭐야? 다른 분 보여주세요. 다른 분 갈까요? 아, 이분들이 정말. 아니, 다 특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글 써주세요, 글. 실버 말고 골드 플레이 형님들, 네, 골드 플레이 다이아 형님들, 우리 갱제가, 우리 승률 좋은 갱제가 호스테어 드리니까, 여러분들 글 좀 써주세요. 높은 사람 없어요, 높은 사람? 골드 플레이 없나요? 골플? 골플 써주세요. 강돌대 형님은 방금 쓰신 거 아닌가? 왜? 아, 내가 하는 줄 알고 졸리셨나 보다. 아, 근데 게임 벌써 시작? 아, 그래? 내가 하는 줄 알고 바로 돌리셨나 보다. 이거 그 뭐지? 새로 고침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강돌 때. 아예 게임 중인데? 글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 골도 마이너스 16점 신청하면 받아주나요? 네. 마이너스 16점 됐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골도 신청하세요. 그냥 다 신청하세요. 그냥 제가 사람 가려서 버스 안 받기 때문에. 나 여기 머리 꼬였지? 머리 꼬였어. 봐봐. 아니다. 아니구나. 아, 머리가 뻑뻑해서. 아, 이거 염색을 해가지고. 린스를 해, 린스를. 아, 린스 안 하지. 린스 왜 해? 린스 해야지. 그래야지 말랑말랑해지지. 부드러워지지. 아, 그래? 응. 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번 티어가 어딘데? 다이아에서 플레이로 강등하는 거예요? 어머. 진짜 절망이거든, 이런 거. 그럼 이분은 대략 MMR이 한 플레 4. 2000. 플레 3. 아그 정도로 낮아요. 좀 낮아져야지 강등 먹지 않나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강등. 그럼 난 멀었다, 야. 에미야, 난 멀었다. 에미야, 나는 아직 낭낭하다. 괜찮습니까? 나는 아직 20연패 해도 된다. 나는 예린이가 골드 가는 거 한번 보고 싶어. 표정이 어떨지. 보고 싶다고? 이분 인성 보세요. 아니, 옆에서 여러분 강등하는 거 보고 싶답니다. 아, 나 옆에서 한번 보고 싶어. 예린이가 강등하는 거. 나 진짜 싶어. 울걸. 그게 뻥어치고 방송하고 있더라도 카메라 앞에 있더라도 울걸? 여러분, 예린이 또라시 골드 신청 많이 해주세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약 20년표 하면은 여러분 골드 갈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대회 하시는데 굳이 골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골드 해야죠. 근데 골드분이 신청해 주셨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없네. 어쩔 수 없네. 아, 멘탈 회복을 위해 어떤 걸 할까? 여러분 지금 제 MMR은 낭낭합니다. 아직 골드는 아닙니다. 오늘은 루시안 미드? 멘탈 회복을 위해서 트린다미안판. 나 트린다미안 할래. 멘탈 회복판. 마치 제가 블리츠 하는 것과 이미 트린다미안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관계, 그런 거 아닌가요? 트린다미안 하면 또 갱승제로지. 탑갑니다. 싫어요. 탑갑니다. 아리언들 보여달라 하는데 탑갑니다. 탑갑니다. 자, 오늘 다 머리통을 부셔주겠어. 왜 예린이 하복 안 바꿔줘요? 그러게요. 여러분 게시판에 글 써봐요. 예린이 더워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덥다고. 게시판에 글 좀 써봐요. 룽글리즈요? 룽글리즈가 뭐야? 룽글리즈가 뭐야? 너 룽글이란 게 뭔지 알아? 아까부터 계속 룽글룽글 그러는데 룽글리즈가 뭐예요? 룽글이 뭐야? 아, 강타 들고 뭐야? 예린이 개편 여름 못 넘기나요? 에, 그런가 봐요. 저만 이제 저만 하복을 안 바꿔주는 거 개편하면서 저는 이제 정리될까. 정리해고. 자, 여러분 탑신병자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탑신병자 저거든요. 아, 극혐입니다. 저번에 넥서스 밀릴 때까지 탑에서 안 내려왔거든요. 아니, 그건 지자고 한 거잖아. 어떻게. 아, 그건 그런데 그래도 예의상 넥서스는 막아줄까 싶었는데 탑에서 기다려보래. 그래서 아, 뭐 나도 쟤도 뭐 넥서스까지 밀고 이러다 싶었는데. 근데 애초에 네 명이 다 죽었잖아. 근데 나 혼자 어떻게 막아. 그러니까 예의상 오긴 해야지 그래도. 아, 그렇지 않아? 그쵸. 그 예의상 오긴 해야지. 거기서 그 탑에서 CS 먹고 있더라고. 그럴 수 있지. 아, 맞아 맞아. 잘했어. 나 예린이한테 배웠거든요. 연생 철판 까는 거. 아, 게임할 때 철판 까는 거. 잘했어 잘했어. 아, 예린 너 알려준 거 아니었어? 철판 까는 거야? 아, 양심을 파는 거. 양심 파는 거? 아, 저는 원래 양심이 없어요. 판 게 아니고 원래 없어서. 아니, 왜 이렇게 웃기지? 롤 3년 전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양심이 없었어요. 머리가 꼬였어. 왜 그러지? 린스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린스를 안 하면 나도 뻑뻑해. 염색하고 나서 머리카락 뻣뻣해지잖아. 그러니까 린스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컨디셔너 같은 건 나도 귀찮아서 잘 안 바르는 그 컨디셔너가 아니지. 그 뭐야, 그 영양 그 막 그런 바르는 거 있잖아. 그거. 사줘. 고마워. 나도 안 바르고 있어요. 서로 교환하든가. 어? 응. 그거 얼마예요? 그런 거? 비싸요? 응? 뭐 싼 것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만 원짜리. 아, 염색을 싼 거 하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아니, 나도 뻑뻑해져. 뭐, 아니, 머리가 아니, 야, 너 부드러워. 야, 나 머리 만져봐. 나 린스해서. 나 그래. 머리 만져봐. 완전 그거지. 린스하라고, 린스. 린스? 응. 아, 이거 극혐인데? 머릿결 왜 이러지? 린스. 완전 그거예요, 배추님. 아니지. 빗자루. 배추님. 아니, 지금 빗자루야. 머리 지금 피고 있거든요, 이렇게. 개털이야, 개털. 원래 염색하면 맞아. 염색하면 그거지잖아요. 머리 뻣뻣해지잖아요. 맞죠? 근데 나 요즘 이색 말고 다음 색으로 요즘 그 엑소의 그 카이님이 하신 그 핑크색이 너무 끌리더라고요. 핑크색 머리. 나 진짜 너 핑크색은 안 만나려고. 아, 네. 죄송합니다. 나 핑크색은 아니야. 은색은? 어? 실버로 가겠다는 의지. 은색은? 아, 네, 그래. 지금 골드, 아, 내가. 강등이가 왜냐면은 머리가 골드라서 그런가 보다. 이거 푸른색으로 아니 다이아가 무슨 색이죠? 응? 다이아 무슨 색이죠? 푸른색이죠. 그렇지. 파란색으로 염색하면 다이아 가능하신가요? 너는 노란색이니까 챌린저 맞지 않아? 맞네. 맞아.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대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갈색이니까 이제 골드지만. 그럼 검은색은 다 뭐야? 검은색? 브론즈인가? 검은색. 원래 검은색은 브론즈고 좀 갈색은 이제 아니지 얼랭이지. 브론즈가 얼랭, 갈색이 브론즈, 노란색이 챌린저. 그럼 너는 지금 뭐냐? 전 파란색 해야죠 이제. 지금 색깔이 브론즈가? 머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파란색 해야 돼요. 색깔이 브론즈입니다? 아니 저는 그래. 저 잠깐 머리카락 못 맞춘 거고 파란색을 염색한 다음에 다이아 노려봐야죠. 언제 하세요? 나 진짜 핑크색을 염색하고 싶어. 빙대님 빨리 끝나면 남는 시간에는 뭐 하나요? 이러시는데 남는 시간이요? 그냥 가는데요, 집에 가죠. 여기서 뭐예요? 굳이 5시까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 지금 그냥 옷 벗고 집에 가는데요? 실속하게? 야하게 왜 그러세요? 왜 뭐가? 아, 몰라. 아, 제가 일단 탑신병자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안 되겠다. 아, 이제 또 탑신병자 한번 보여줘야 돼? 배고파!
너 배고프다는 거 일단 르블랑이 요즘 수율 꼴찌라면서요. 맞아, 르블랑 안 좋아. 르블랑 수율 꼴등이야. 근데 아 이번 팍스 시비도 있어. 팍스 시비도 근데 아니 천상계에는 팍스 시비 풀리지 않아? 아니 안 풀릴까? 너 이거 팍스는 잘 안 풀리더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 낮은 구간에는 사람들 많이 쓰고 그 뭐냐 고랭 구간에서는 없어. 인프가 쓰는 거 말고 못 봤어. 진짜? 팍스 시비를 안 이쁜데 왜 이렇게 팍스 시비를 팍스 시비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래요? 응. 오케이. 오케이. 아 이분이 컴퓨터를 거의 안 좋은 거 쓰시네. 아 조선 컴. 조선 시대에서 왔습니다. 아 이거 좀 그만 떼 제발. 아 싫어. 아 몰라 나 싫어. 이거 붙이는 사람 생각 안 하니? 응. 이거 잘못되니까 이거 남잖아 이렇게. 아 이거 원래 잘 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또 난 이거 왜 다른 걸 덧붙여서 하는 건데. 아 진짜? 아 그래서 떼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 너를... 큐카드 여러분 뭔 선인지 모르시죠? 큐카드 있잖아요. 큐카드 이거 대본 제가 맨날 떼거든요. 보람검을 그래서 이거 너무 떨어져요. 내일은 어떤 챔프 대회인가요? 내일 금요일 그 장인 대전이요? 저희도 아직 공지를 못 받아서 아마 내일 대학 너도 못 들었죠? 네. 아마 내일 대학 그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아 아직 안 정해졌답니다. 아. 여러분 그 내일 하고 싶은 내일 보시고 싶거나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챔프가 있다면 그거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 참고해가지고 정할게요. 그렇죠. 아직 안 정했죠. 나는 그거 해보고 싶다. 코르키 우승 한판 하게. 나는 블리츠. 아 근데 블리츠는 재미없을 것 같아. 땡기고 땡기고 하면 그게 안 땡겨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땡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하지. 근데 그러니까, 그 꿀잼만 나와. 근데 그게 도망가는 게 끌려서 이 맞아봤자 도망갈 수도 있으면 계속 도망갈 수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서로 큐 썼는데 서로 끌어갖고 아, 막 자리 이동 이런 거? 자리 이동 이런 꿀잼과 살잖아. 자 일단 드린다면은 상대방이 말파이기 때문에 뭐를 찍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뭐를 찔려야 되지? Q 찍어야 되나? Q 찍어야 되겠죠? R. 응? R. 일단 트린다면은 R을 한 번만 찍어야 돼요. 왜요? 몰라요. 천상계 트린다면 하는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곰? 엉덩이 곰? 이거 예린이 닮았다. 님들 그거, 너 그거 아세요? 어? 왜? 제 가슴 큰데? 감자. 제 가슴 낭낭한데? 감자. 땡큐. 그 뭐지? 트린다미어랑 애쉬 결혼한 거? 언제 결혼했지? 진짜 룰 백과사전에 나와있어. 아 룰 백과사전도 있어? 어 어디? 그리고 막 사람들 그 챔피언들 막 어떻게 하다가 리그 오브 여기 전장에 참여하게 됐는지랑 무슨 사연을 받고 있는지 거기 나와있어. 너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제가 다 읽기는데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서요. 히키코모리라서 집에 누워서 그런 거 찾아보거든요. 히키코모리. 둘이 그거고, 그리고 아리는 그 젊었을, 그 아니 옛날에 남자를 너무 많이 꼬시고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속죄한다고 여기 전장에 참여한 거고, 그리고 럼블이 트타 좋아하고 트타랑 티모랑 베프인데 내가 보기엔 살짝 남사친 여사친 그런 관계가 아닌데 뭐 있긴 있어. 내가 보기엔 썸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썸이야. 트타랑 티모 썸이야. 최소 썸. 아니 아픈데? 이리나? 말파이트 저거 굴렁쇠 짜증나죠? 아파. 응. 헤이. 이제 36 되면은 말파 궁 너 그 이거 아 좋고요. 말파 궁 이거 잉 이걸로 피할 수 있지 너. 그거 못 피하지 않아? 말파 궁이 원래 그거잖아. 아예 다 뭐 잔나궁이나 이런 거 다 못 피하게 하잖아. 아니, 내가 먼저를 쓰면 반응이 되겠는데 제가 나랑 같이 쓰는 상태면 내가 못 피하지 않나? 아니지. 얘가 그 말파이트 궁 쓰기 전에 발 뒤로 하잖아. 발을 뒤로? 나도 몰랐던 사실을 자기 얘가 아네. 미키가 선생 들었어요. 아 그래? 나보 뭐라는 줄 알아? 뭐? 겁나 어이없게? 아 누나 말파이트 궁 쓰기 전에 발 뒤로 하면 그걸 보고 피해 이래. 말이 안 되는 개 똑같은 소리예요? 아파. 그거 보고 피하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제 유구간에 있겠어? 4위야도 아니지. 그거 보고 피했으면 저기 챌린저 한 23등 확실합니다. 23도 엉덩국 인성의 여제 이거 이걸로 갔겠지. 아 솔킹이랑 나오거든요?
근데 갱올 것 같아. 확실해요? 아 일단 로마나. 좋다. 아 무서워. 나는 먹자. 맛있다. 맛있다. 근데 그 말패드 이거 발 뒤로 할 때 진짜 그거 보고 피하시는 분이 천상에 몰고 망했죠? 일단 잡았고 나이스 이거 살아가면은 살아가면은 강아지이든 나이스 아, 아 빨리 돌아와 아 돌아와 아 돌아와 잡아 이거 게임 터지죠 잡아 던져 나이스 어스 좋구요 아 나 탑 잘하는데? 그치 아, 너도 몰랐던 너의 실력? 어 아, 내가 그때 일로와 아 말파 와 일로와 너 강해졌냐? 예린이 쓸모없는 거 외웠음 하시는데 안녕히 계세요 터졌죠 게임 터졌죠 아, 솔직히 이거 터진 건 아니고 말파이트가 근데 한타 때 너무 좋기 때문에 몰라 근데 이거는 그렇죠 어, 트린다이미하고 워낙 어, 또 되게 별로인 쓰레기인 챔프라서 예 그리고 사 얘가 왜 쓰레기라 하는지 알아요? 제가 대놓고 트롤 했거든요 아, 그, 아마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줄이 더 듀오 했는데, 예. 야, 근데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근데 얘도 미드에서 완전 솔직히 상대 미드보다 못 컸어. 인정하지? 아, 그, 상대 미드보다 못 컸고. 나도 터졌다? 터졌다? 근데 난 잘 컸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님이 위에서 똥 싸든, 어, 철사를 싸든, 물똥을 싸든 상관이 없는데, 왜 한차할 때 안 내려오시고, 위에서 아니, CS 드시고 그게, 계시냐고. 그게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탑신평자의 마음을 아냐고. 가슴이 답답해. 고구마 100, 우유 없이 야,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다. 너 지금 그 기분 답답한 거 있지? 항상 나는 방송을 하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하는 대로 불구하고, 자존심 스크래치. 아니야. 어, 장난친 거. 스크래치 열빵 났어. 아니, 장난이고, 그냥 너도 좀 느끼라고. 어, 그거 하면서 좀. 아, 근데 그때 나는 이제, 그때 왜냐면 저희가, 뭐야, 이게 뭐야, 남자의 싸움 뭔데? 뭐야, 이 남자의 길도, 아니, 심지어 트린다미 아직 궁도 없는데, 뺐어! 탈피 없는데, 말파가. 아, 저 어제 Q가 있어가지고. 그, 뭐지? 힐? 아니, 이거 라인 자꾸 땡겨, 얘. 내가 뭔 말을 했더라? 아, 근데 그때 얘한테 왜 별로 뭘 안 했냐. 그러니까 거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뭘 안 했냐. 사전에 우리 지기로 얘, 제가 듀오 해준 거거든요. 얘 그, 뭐지? 파괴신 김성아 이 아이디 너무 MMR 높다고. 아니, 그, 듀오는 너가 하자 했어. 방송에서. 그러니까 나는 심심해서 그냥 하자 했는데 얘가 내려달래 그래서 해준 거지 내려줬어요 그래서 아 근데 나 강동아 바빠서 못 해준다 참고로 아 진짜 할 사람 많지 그리고 50점까지 올리고 할 거야 나 알겠어. 너랑 하다 골드 되겠어 제가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얘가 내려준 거죠 그쵸 탑신병자는 팀의 승리라기보다는 라인저 승리죠 어, 남자의 싸움 아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원딜을 이제, 원딜 게임의 목표, 팬댐, 유령 무희, 그 다음에 미드 게임의 목표, 어, 관심 받기, 게임 캐리, 정글 게임의 목표, 이기기, 서포트 게임의 목표는 그거잖아. 원딜이 잘 크는 거. 그 다음에 탑은 그냥 라인전의 승리. 게임이 지든 말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넥서스가 밀리든 말든 참 CS 많이 먹었대. 자, 골을. 먹으러 갈게요 오케이 야 너 MMR 그거래 2단계 승급이 확실합니다 이거요? 응 답이 없어요 이 구간 너무 내가 탑해도 이기는 구간이 너무 슬퍼 내가 탑을 해도 이기는 구간이면 말 다 한 구간이야 플레가 예전 플레 아니 플레는 강한 구간이지 플레 나 방금 아, 그냥 쳐다봤는데? 아, 나 방금 살기를 느꼈어. 플랜은 여러분 어려운 구간입니다. 아셨죠? 예. 플랜은 천상계죠. 플랜 천상계. 플랜 그래도 저 10%입니다, 플랜. 예, 플랜 엄청 어려워요. 찍기가 얼마나 어려워. 플랜 달라면 저처럼 3년 정도 걸리죠. 덤벼! 예린이 목소리가 왜 그래요? 몰라. 왜 그렇게 생겼어요? 목소리 왜 그래요? 이런 거 뭐라 대답해야 되지? 어,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게요. 응. 곰복방 주제. 왜 이렇게. 곰복방 주제. 어어. 내 라인. 중국 방송 지금 안 해요. 야. 야. 일로 와. 위험해. 이거 나대지 마. 이거 솔킬강 나와. 난 싸운다. 야, 그러지. 근데 말파가 확실히 지금 겁먹어가지고.
뭘 못하네. 트린다미아가 저렇게 농락하는데. 아! 아, 왜 이렇게 재밌지? 아, 트린다미아 내 스타일이야. 아, 감기 걸린 것 같다고.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제가 그 뭐지, 피해망상 있어가지고, 피해의식 있어가지고, 까칠하죠. 아, 예린이 기분 좋을 때는 겁나 좋아요. 근데 오늘 까칠하죠. 내가 응. 오늘 뭔 일 있니? 아니, 뭔 일 있는 게 아니고,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감기 걸린 게 아니고, 저 그거예요. 감기 걸린 거 아니고, 저 원래 좀 혀 짧고 코맹맹이 소리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목소리 얘기 많이 들어요. 누가? 챙겨, 다 털어. 난 도둑이다. 털어버리겠다. 근데, 말팔도 오는 거 아니겠지? 말팔부. 말팔이랑 정글이랑 이제 미드랑 같이 오면 바로 저 세상이지 뭐. 안녕히 계세요. 집에 가. 안녕히 계세요. 저 가겠습니다. 블루 나이트샵. 블루. 어? 뭐냐? 왜 그래? 와준. 오! 깜짝이야. 아, 김호수 했다. 와준 줄? 아, 무서웠어. 커요미래. 귀엽다. 누가? 커엽다. 커요미. 트린다미어가 몸이 좋아. 아, 나도 이런 몸이었으면. 트린다미어 가슴이에요. 한 B컵 정도 돼버리는 것 같은데. 왜 슬프게 얘기하냐? 아니야, 저는 뭐 저랑 상관없는 얘기라서. 뭐가 상관없어. 아니지. 아, 내 CF 먹지 마세요. 쟤 뭐하냐? 쟤 뭐하냐? 아, 이거 그럴 줄 알았어. 말파 붕 맞으면 죽는 건데, 지금. 아, 니달리, 니달리 뭔 사람인데? 저건 나도 알겠는데? 붙여. 한 대 쳐요. 이 개념 밥 말아먹은 놈아. 야, 니달리 던지네. 에? 일단 뭐야? 차단 좀 해주세요. 니달리 던지네. 네. 잠깐만. 니달리가 지금 바루스랑 싸우고 던지나요? 바루스가 없는데, 저희 팀에? 바루스라는데? 일단, 니달리가 겁나 못하기 때문에. 오늘 팀내는 끝인가요? 이제 뺏어먹어, 쟤 던져. 오늘 팀내는 끝인가요? 네, 오늘 팀내는 끝이고,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뵐게요. 팀장 말고 내일에 장인대전 하니까 그거 참여해주세요. 아니 지금 말파이 또 방어력 봐. 170이야. 아, 뭐야 저게. 아, 뭐야. 아니 형님. 붕 없음요. 붕 없음. 야. 야 난 빼라 했어 나는. 난 빼라 했어. 상남자답긴 했어. 남자야 되게. 야 노만아. 싸워. 내가 죽겠네. 아니야. 저 싸웠어야 돼. 근데 플래시 떴잖아. 어떻게? 너도 플래시 쓰고 따라가야지, 남자라면. 아, 그런가? 얘 아까 룰루 할 때 플래시 아껴뒀다가 게임 말아먹으신 분. 말파 또 탈착도. 야, 궁 생겼어. 아니야. 진짜야. 진짜. 아니, 안 생겼네. 아니, 도마가 생길까? 따라온 거 보니까. 형님 잘못했어. 야 굴렁쇠 한 번이면 엠마. 야 저거 나이스. 오, 클라스 보소. 봤지? 방금 봤지? 잘했네. 솔직히 얻었지? 방금 잘했네. 아, 요 정도 하여죠 여러분들. 철인다미어는 요 정도 합니다. 역시 탑승전도 아닙니까?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 블라디미르급 정도?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탑승전자는. 좋아요. 엉덩이 곰보는 줄. 거의 뭐, 요 정도 합니다. 아, 근데 우리 팀 AP 있네? 아, 왜 말파이터 방팀만 가지? 무섭게? 방팀만 가면 바를 수 없어? 아무튼 바루스 어딨어? 11호밖에 없네. 11호에. 근데 왜 자꾸 니달리가 바루스가 있지? 전판에서 둘이 만났었던 관계인가? 앙숙의 관계인데 또 만난 관계인가? 바텀 완전 미치는데? 어떡하지? 바텀이 완전. 야 이거 이 게임 데자뷰 아니냐? 우리 우리 죽어 있을 때? 데자뷰 아니냐 이거? 자꾸 던져. 덤비지 마세요. 그나저나 연습하는 거 보고 싶다. 어제보다 얼마나 늘으셨지? 저는 어제보다 오늘 더 늘기 때문에 매일매일 늘어요.
니달리 지금 방해하죠. 어? 어? 뭐지? 뭐야? 야, 레드 먹지 마, 이제. 레드 먹지 마. 달리 줘. 그래도 먹어야 돼. 아니요, 달리. 반전하세요, 저, 하는 거 보세요. 아, 맞다, 그리고 님들. 맞다, 내가 어제 레이디스 홈페이지에 제 응원글 써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밤에, 새벽에 들어봤는데, 진짜 몇 분이 써주셨더라고요. 예린이 화이팅, 예린아 예태각이라 하는데, 너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정연이 또 불린 기대할게. 아, 예린이 막 이런 거 많이 봐서 감동받았더라. 찍어놨어요, 핸드폰에. 어, 르블 나오나? 르블랑이님. 어? 그냥 잡았네? 늑대인가? 늑대 없네? 아, 먹을만한 정글이 없어. 어, 거지여. 이 동네는 거지여. 프랑스 돼지라서. 쟤 덩치 봐. 다 먹게 생겼잖아. 어, 근데 말패탕 나 2렙 차이 나네. 좋았어. 야, 이것도 그렇게 유리한 거 아니니까. 어, 탑에서 CS 먹다가 또 넥서스까지 밀리지 말고 적당히 합류해. 아니, 그건 내가 질려고 하는 거야. 그 질려고 하는 거. 아, 나 그때 이거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어, 이거 이겨. 잠깐만. 내가 그때 어제 엊그저께 너 트린다면서 이겼잖아. 내가 운영이 뭔지 보여줄게. 조용히 해라. 운영? 어, 운영이 뭔지 보여줄게. 일단은 운영이란 CS를 먹는 거야. 운영이란 CS를 먹는 거야? 운영이란 운영부터 해서 운영까지 CS만 먹으면 돼. 아, 처음부터 끝까지 CS만 먹으면 그게 운영이라고? 그렇지. 페이커가 운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CS만 먹어. 나처럼 CS 먹다가 한타 합류하는 거야. 그게 운영이야. 아, 여러분, 그냥, 제레 정글, 우리 정글 다 먹은 다음에 CS만 먹다 보면 게임 이긴답니다. 이게 운영이에요. 챌린저가 전 챌린저 1등, 우리나라 1등이 가르쳐주는 운영법. 거기 쓰지, 공략 쓰지 그래? 어? 공략 쓰지 그래, 운영법. 챌린저의 운영법. CS만 먹으라고? 또 이렇게 말 안 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아, 못 알아들어. 어. 너의 깊은 뜻, CS 사실. 나의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은 챌린저밖에 없으니. 챌린저밖에 없어. 아, 내가 미안하다. 야, 우리가 이제 좀 첩인이잖아. 저기 밑에 있기 때문에 윗동네 세계는 아싸, 잘 모르지. 두꺼비가 경험치가 세. 좋아. 맛있는 거요. 이게 몸보신하기 좋은, 경험치. 그라가스 화나겠다. 먹을 게 없어. 우리 정글인데 먹을 게 없어. 이것도 근데 또 다 먹어줘야 돼. 왠지 알아? 결국엔 다 내 거거든. 이러면서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우리 정글 가서 먹나요? 아니, 우리 또 레드를 먹으러 가야 해요. 킬은 필요 없나요? 어? 뭐라고? 킬은 필요 없나요? 무슨 일? 킬. 아, 킬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킬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랑 정반대 스타일이세요. 저는 뭐, CS는 필요 없어요. 킬만 있으면 돼요. 페이커가 왜 항상 캐리 하는지 알아요? 캐리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항상 CS에 있어요. 아, 저는 라인전 할 때 네. CS를 버리면서 상대한테 딜을 넣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한타가 안 일어나. 합류할래. 예린 형 어제 챌린저에서 많이 연습하시던데, 진짜 어제 한 14판? 12판 했나요? 어제 그래서 너무 많이 해서 목 아파요. 안마해 주세요. 마사지샵 가라니까. 마사지 좀 해주겠니? 자, 일단 라인 밀고 말판 어디 갔죠? 가출했나? 자, 이럴 때 있잖아. 이럴 때 중요해. 말파가 미드에 있지. 한 달을 걸었어. 그럼 난 합류를 하지 않아. 왠지 알아? 탑을 밀어야 이득이고. 그렇게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예린이 같은 시청자분들은 CS만 먹으면 이기는 줄 알고 한타 참여 안 하고 다 CS에만 집중할걸요? 그렇게 알려주지 마세요. 유유하시는데, 굉장히 말하는 건 그거 아니. 그거죠. 굉장히 말하는 건 CS만 먹어라. 이 뜻에 내가 맞춰볼게. 이 안에 내포된 뜻이 뭐냐면, 용싸움 할 때는 CS 먹다가 내려가주고, 그 다음 CS를 놓치지 말고 챙길 수 있는 정글 보고 다 챙기고, 이렇게 많은 뜻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냥 귀찮아서 얘기 안 해주는 거지 뭐.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 원래 기본 아닙니까? 예. 기본을 얘기하면 잠깐만. 일단 지금 엄청 느려. 기본을 얘기한 곳에서 다 알 줄 알았지. 맨날 추천은 그분 아니야? 잘생긴 분? 안녕하세요, 오빠. 갑니다. 베이님. 야야야야. 베이님, 안녕하세요. 야, 살인해. 베이님 죽여. M살. 나이스.
야, 저기 뭐야. 어, 사이좋게 아, 나눠 단어, 먹기 나이스. 모르 단어 붕 좋아요. 방금 단어 조심해. 이거 뭐야. 맞지? 뭐죠? 르블랑이 뭐죠? 르블랑 나갔네. 내가 르블랑, 제가 르블랑이나 뭐, 아, 이건 못 잡대. 여기 워낙 단단하고. 그래서. 르블랑, 제가 또 르블랑이나 제드나 뭐 이런 암세 챔프 할 때, 네. 페이커님이나 뭐 그런 분들 매듭으로 보면은 다섯 명, 그러니까 상대팀 다섯 명 모여있는데, 그분들은 르블랑이나 제드로 들어가가지고 엄청 빨리 한 명 놓이고 유유히 빠져나오시잖아요. 네. 저도 아까 르블랑처럼 저도 막 제가 그럴 줄 알았는데 가가지고 죽고, 암살은 커녕 스필만 다 빠지고 내가 죽고 나만 죽고 저기 그분은 저기 원딜러는 피 한 3분의 1 빠지고. 하, 돈 많다. 기분 좋다. 아 기분 너무 좋아. 공감하시죠 님들? 제드 르블랑 할 때 진짜 공감하시지 않아요? 제드 궁 쓰고 들어가서 궁 쓰고 들어가서 요우 먹히고 몰락히고 스킬 다 쓴 것 같은데 내가 죽어있어. 상대는 안 죽어있고. 아 근데 왜 우리는 미드를 못 믿었죠? 일단은 CS는 잘 본 것 같아. 그래도 미드 CS 또 한 번 훑어먹어야지. 난 거지니까. 기다려. 야, 건들지 마. 고양아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고양아 하나 먹었죠? 이 나쁜 고양이가. 고양이가 나쁘네요. 그럼 나는 개복치를 먹겠어. 개복치 안녕. 사실상 피지컬 OP 개복치. 아 근데 개복치 너무 기분이 좋아. 자 이러면서 두꺼비 한번 먹어주고요. 다 먹네요. 지금 레벨 제가 제일 높아요. 그렇죠. 이렇게 마구 먹어도 되니까. 아, 이거 근데 제가 지금 운영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지금 탑 2차도 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팀원이 편할 수밖에 없어. 봐봐. 내 쪽으로 모이잖아. 애초에. 그 이유가 있어. 트린이 살해합니다. 트린만 믿으면 이길 수 있겠다. 근데 트린이 이렇게 계속 밀고 있을 때 우리 팀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게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너 혼자 어그로 끌고 우리는 우리 할 거 하는 게 맞지. 다들 그쵸. 다 탭에 나왔죠. 다들 그쵸. 돼지도 죽고 좋아요. 다 죽이겠다. 불사가 마르 하이트. 좋아 좋아. 근데 이거 나 이렇게 오면 못 믿는 거야. 믿지 마. 나한테 오면 못 밀어. 이런 거는 우리가 딴 데서 이렇게 어그로 끄는 게 낫다고. 나는 무조건 따로 밀어야 돼. 한탄을 같이 해야 돼. 인생 좋고 나이스. 우리 겸상하지 말자. 저는 얘네들이랑 겸상을 할 수 없습니다.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혼자 밀어야지. 또 오는데? 너가 됐나 봐. 인기쟁이. 아 근데 방금 탄 밀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뭐 하겠어. 또 CS를 먹어. 아, 또 먹지. 쉬지 않고 먹네. 아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나? 야. 깜짝이 아니. 다들 극혐. 여러분 바다하지 맙시다. 밥필패 이해되는 순간 아닙니까? 밥필패, 야필패. 저 종모으러 다니는 저 뒷모습 진짜 재수없거든요. 진심이 느껴졌다. 진짜 싫어. 어 크리 터진 거 봐. 예필패. 지금 크리가 몇 퍼야? 크리 55퍼. 오케이. 100퍼 한번 만들어볼까? 계속 크리 뜨게. 일단 인피도 가야겠다. 라이 안 가도 될 것 같아. 라이 가지. 응? 가서 녹이지. 근데 인피 가도 더 셀 것 같아. 쟤네 몸이 드라가스가 방템이냐 딜템이라 어차피 난 말파를 안 때릴 거거든. 그렇다. 그리고 나 16렙. 아 맞다. 피바라기 가야 돼. 솔바론 할 수 있어. 솔바론 하기 전에 게임 끝나지 않을까요? 어 나 왜 안 가신다며? 가려고. 가서 이렇게 가려고. 가고. 템 낭낭하고요. 한 번에 라위랑 BF 뽑은 거 부럽다. 예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큰 거. 큰 거. 1,550원짜리, 1,600원짜리. BF랑 쓸데없이 큰 지팡이. 얘는 한 방에 라위랑 BF 뽑네요. 저는 이제 큰 거 1,600원 모으려고 집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간신히 사는데. 일단은 CS 뭐 탑은 120개 차이 나고요. 감사합니다. 뭐 뭐래 이거. 디레드님 귀여우세요. 예린감. 디레드다. 오오오. 궁 써. 아 이거 녹는데?
나이스. 말파이트. 말파이트가 방탱간 말파이트인데. 이리 오게나, 동무. 7인남녀가 너무 세서 좋네요. 와, 7인버. 이리 오게. 야, 저건 어디를 이리 있지? 오게. 어, 오, 암무빙 한 거 무서워. 오호. 이리 오게나. 웃겼죠? 개목걸이 걸렸어. 오케이. 어피 300. 야, 암무빙이 그거야? 길 가다 갑자기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봐봐, 봐봐, 봐봐.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일직선으로 나오면 나름 스킬 어차피 많잖아. 아니 방금 같이 W 같은 스킬은 앞에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속은 안 가지거든. 뭔 얘기인지 몰라? W가 뭔지 몰라? W가 뭐지? 가시 같은 거 도망가고 있으면 너 가시 궁 맞을 때 앞에 보고 있으면 석화 걸려 안 걸려? 앞에가 어떤 앞에? 나랑 마주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걸려. 어 근데 뒤로 보고 있으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근데 느려져. 그래 그거야. 트림도 똑같은 거라고. 앞에 보고 있으면 그니까 카시라 반대잖아. 어 그래. 그러니까 트리는 도망가고 있을 때 안, 너를 오히려 쳐다보면은 안 걸리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카시는 안무빙을 쳐야 돼. 카시는 그냥 카시가 궁쓸 하면 냅다 그냥 슬로우가 나으니까 차라리 앞만 보고 뛰어야 되고. 그렇지. 오케이 이해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설명충 좋았어요. 설명충. 좋았어. 이해충. 뭐야 벌써 2억짜리 갔네 우리? 오늘 바로 먹어야지. 바로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피바라기 가야겠다. 아니다 인피 갈까? 인피 갈까 피바라기 갈까? 센거 깡딜이요. 깡딜. 아 아직 어차피 템 날라 멀었구나. 깡딜 가면 안 돼요? 그냥 애들 계속 죽이는 거 쾌감 느끼게 대리만족. 아니면 아니 피바 가서 설바 해봐. 애들이 어그로 끌고. 어 아파. 아빠 형 빨리 서줘. 아 레오나 뭐해. 아 레오나 아 좀 치라고요. 아 가라고. 아 아니, 레오나 아 모았어. 아니 저 뺏어. 천국에 건 뺏어버려 저거 쓸데없네. 아니 레오나 모아 아씨 바로 먹다 궁킬까. 아 좀 몸 대라니까. 레오나 아 진짜. 아 시청자구나. 죄송합니다. 아유. 잡았어. 내셔 남자 잡았어. 네, 바로 잡았어. 빼세요. 오. 나이스. 이거 11과 아까부터 봐도 저거 잘 피해. 나이스. 플래시도 있어서 살아가죠.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그 이득이죠. 겁나 이득이지. 아 레오나 이제. 겁나 이득이지. 300 곱하기 5 하면 얼마입니까? 1500이고 됐어. 야, 우리는 여기서. 목숨 주게 화안 내. 900원 차이. 게다가 포탑 하나 믿었어. 화 안 내. 나는 착한 대단층. 사람이다. 난 착한 사람이다. 아니 님아 결과적으로 아 르블랑 불쌍해. 나 같아. 못 막았어. 미니언한테 졌어. 아 참자 긴지야. 참으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거 설계입니다. 지금 타워 두 개 밀었지 않습니까? 어? 아닙니까? 바로 먹고 타워 두 개 밀었지 않습니까? 이겼어요! 만세! 게 역시 파밍만 하나 게임 끝나는 게 진수야. 탑승 장사는. 좋아요. 뭐 도와줄 거. 게임하고 인사 한번 터지고 화 한번 내가 게임 끝났어. 아, 맨날 이겨. 이제 승급차 봐요. 승급차 봐. 네? 어. 그 일단은 말파가 진짜 못한다고 욕하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화면 띄워주지 마시고요. 일단 또 제가 진행할게요. 사연 한번 볼까요? 요즘 다 게임 빨리 끝나가지고 내 판은 하네. 좋아요. 와 우리 범규님. 어 골드 5에서 골드 4 승급. 범규님 수고하셨어요. 예린님 너무 이쁨 키어. 감자. 감자는 뭐야? 감사. 감자. 크리네스님이 별풍선 짤짤이 주셨는데 어 충신 트롤님께서 이걸로 회식하라고. 예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네 비티아님 바로 초대 드릴게요. 제발. 게임 중인데요? 왜 다 오케이 게임 중이 많아. 골드 승격자. 7번가? 이건 일단 초대해봐. 되나? 초대되네. 어?
실버 총에 되는데? 지금까지 잠깐만. 지금까지 다 된 거야? 잠깐만 원래 이 2차 아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다른 분 없나요? 잠깐만요. 분. 잠깐만요. 볼 야 플랫 다 승급자는 어때? 아 무슨 소리세요? 부캐로 들어올게요. 부캐로 들어와서 이분 아까 그 처분할게요. 부캐로. 골드. 골드 할까요? 골드 할까요? 실버 할까요? 골드요? 다시 불 본캐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야 이거는 뭐 서로 으쌰으쌰 하다 보면 지오잖아요. 으쌰으쌰 합니까? 야 예린아. 응? 이거 오늘 키워? 하려면 이걸로 실력 쌓으면 얼마 줘? 데리아라고요? 어? 아니 다이아 좀 게임 하라고. 라이아스에서 영구정지가. 아 이 캐릭 너무 높아졌어 진짜 스트레스 많아. 이번 시즌 보상 스킨 뭐 주나요? 몰라요. 아 챌린저에서 트린다면 한번 써볼까?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야. 아 그래? 좀 빠진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아닌 것 같아. 블라드 보여주세요. 그럴까? 보고 싶어요 블라드? 아 좀 같이 보면 안 돼요 좀 맨날 왜 이렇게. 아 가져와 가져와. 이렇게 나는 중앙에 항상 깔아놓는데 좀 어? 블라디 보고 싶어요? 이거 어 그래 그렇게 보고 싶으면 보여드리지 뭐. 어? 응 블라디. 내가 게임을 좀 더 끌 걸. 왜? 어, 블라디를 봐야 한다니. 아니야. 블라디 보여드릴게요. 블라디 네 판째죠 이제. 그렇죠 네 판째 아니에요? 아 네 판 아니야 어제도 좀 했어요. 어제 블라디 한 판. 했네. 응. 어제 블라디 했는데. 다 다섯 판째 아닌가? 2패. 승 어제 승률 0% 아니야, 블라디? 아니, 한 판 이겼어. 한 판 이겼어? 어떻게 이겼지? 더블 클릭 좀 눌러줘, 시작하면. 응. 시작하면 눌러줘. 오케이. 일단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블라디 뭐 열심히 하면 이기지. 어제 나 연습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 전적 봤어요? 블라디 어려운데 얘 저는 피지컬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 미드 주세요 캐리할게요. 요새 주세요 캐리할게요. 큰일 났습니다. 캐리할게요 미드 주시면은 알아서 그렇죠. 캐리할 테니까 캐리한대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예린이의 블라디 오늘은 과연 4스택을 계속 유지를 할까. 시청자 참여 오케이 해요. 시청자 참여는 이거 승급자가 모든 컨텐츠와 승급전은 뭘 속상해요? 잘못 들었지? 어? 오빠가 뭐 벌레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아니지? 시즌 3년은 저희 검색창에 롤 헝그램 치신 후 타타타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렇죠. 3픽 트롤이라고 아 맞아 나도 너였구나 3픽 트롤이라고 다치 좀요 이러길래 뭐 상대? 어? 아 그런가 보지 상대 3픽? 우리 팀인 줄? 우리 팀 3픽은 이제 떠쓰기 사죠. 우리 3팩 블라디만 주면은 블라디만 손에 쥐어주면은 게임 거의 끝내기 때문에 제가 블라디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언을 안 하겠습니다. 혼자 알아서 해보세요. 아 우리 팀은 뽀삐만 하는 사람이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정글 또는 탑으로 뽀삐만 하시는 분이 있네. 살짝 이거 블라디 하면은 1시간 게임하고 질까. 아 근데 뽀삐 잘하나? 뽀삐 좋아요. 전적 좀 찾아주세요. 이번엔 다이아. 아니 근데 진짜 뽀삐 잘하는 사람들 진짜 짜증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뭐 장난 아닌데요? 아! 대리 냄새 난다. 대리다. 대리인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대리죠. 봐봐요. 대리가 어떻게 한 챔프만 해요? 봐봐요. 그게 있잖아요. 뽀삐로만 대리하는 애들 있는데 뽀삐에 모스트 안 들어가 있죠. 최근 승률. 12승 3패.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좋네. 1 어디감? 원래 뽀삐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뽀삐만 하는 거. 나 원딜 가야 되는데? 연습을 찍으시네. 너 원딜 가야 돼? 아니 1패 내가 미드 간다 하니까 지가 미드 골랐어. 그냥 원딜 가. 아니 블라디 원딜 해. 블라디 뭔데? 그거 괜찮네. 블라디 평타 모션도 굉장히 좋고 그지? 아니 괜찮아. 그냥 이재재 같은 거 해. 이재재. 근데 홍철인데 괜찮겠나? 아 드레이브님 나 진짜 못 이길 것 같은데? 드레이브 리그에 오신 것을 아리온딜 할까? 환영합니다. 아리온딜 어때요? 어둠에 빠진 자 몰라 나는 이제 너 하는 거에 토 안 될 테니까 너 어쩔 수 없다 이거다. 오케이 구르기 배운 친구
신발 위치도 다르다고요? 일단 이분은 신발을 거의 3번에 냅두시네. 3... 아닌데? 이제 할게요 그냥.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아 저 진짜 원딜 진짜 못하는데. 아휴 큰일났네. 미드를 갔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예즈 리얼. 예즈 리얼. 예즈 리얼.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 맞아 신발 위치는 저도 맨날 다르긴 해요. 난 맨날 달라. 응. 저 존야 빼고는 다 달라요. 옛날에 대파 있었을 때 대파랑 존야 빼고는 저는 무조건 첫사양샘은 3번에 놓거든요. 존야 대파는 존야 대파 무조건 3번. 그 다음에 뭐 서포터 할 때 죽은 도둑검 3번. 나머지 뭐 나머지 타면 1번 2번 이렇게 내려 올라가요. 원딜은 별로 상관 없잖아요. 몰락밖에. 몰락이랑 그것도 있어요. 용 용도 있고 수은도 있고. 은근 개인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그런 걸 다 써야 돼.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린이 오늘따라 못생기셨네. 아 왜요? 이뻐해 주세요. 맨날 이뻐해 주세요. 못생긴 날도 이뻐해 주세요. 내가 보기엔 얘 이러다가 나중에 못생겨지면 진짜 얘는 진짜 한강에서 투신할 것 같아. 못생겼다 소리 맨날 듣고 사는. 그치? 그치? 저야 아니 성형하면 되죠. 성형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형도 못할 상황이고 성형도 못하는 상황이고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얘는 제가 보기에는 한강으로 투신합니다. 제가 왜 이 얼굴로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요. 그거지. 원래 자연 애들이, 자연 미인 말고 자연인들이 나 정도면 뭐 성형 안 하고 괜찮지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마인드. 내가 성형 안 하면 뭐 성형 미인들보다 낫겠지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성형은 안 하는 게 좋죠. 저도 성형 보조 많이 받았는데 안 해요. 그냥 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어떻게 살긴 살아요. 어떻게 살긴 살겠지. 안 돼, 성형하지 마. 얘 아직은 성형 안 할 거예요. 어디 하려고? 하려면? 하면은 할 때 많지. 일단 1순위는, 예. 미드 부분. 근데 그 미드 하면 너무 티나서 싫어. 근데 요즘은 물방울 무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티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물방울 무늬가 티가 나는 거 같아. 우리나라 자연에선 그런 물방울 무늬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방울 무늬 그거는 누웠을 때 그러니까 아니 너무 이거 오후 2시 방송인데 우리 너무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누웠을 때 티가 나는 분들이 있고 근데 물방울 무늬 누웠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대요. 아니 생각 몰라 부끄러워. 근데 나는 아프리카 BJ들을 보면서 느꼈는데 다 하신 거 같거든요. 아프리카 BJ 다 티나요. 다 티나. 남자들이 그걸 알아요? 그냥 티 나. 근데 남자들도 모를 걸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웬만하면 다 알아요. 이게 자연과 의사의 차이는 확실히 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자 성형한 거 보면 딱 보여요? 제일 확실한 건 만지면 확실하죠. 어머. 아 내 얼굴 만지면 확실하잖아. 내 얼굴 말랑말랑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지? 저는 오히려 여자분들이 여자 성형한 거 잘 아신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잘 못 보거든요. 성형했는지 안 했는지. 레드 한다네요. 아 왜 이렇게 웃겨. 아 여자 얘기만 하면 아주 채팅을 해. 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열심히 치십니까? 일단 차단하고 갈게요. 아니 저 역캠방 자주 안 갑니다 여러분들. 예? 역캠 옛날에 마스터하고 접었습니다. 예? 역캠 중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네? 다 예뻐요. 다 이뻐. 아무리 성형해도 다 이뻐. 이뻐. 근데 남자들은 그렇다니까. 막 여자애들한테 성형하지 마 이러고 막상 성형한 이쁜 애들 근데 좋아하잖아. 그게 자기랑 사귄 여자한테 성형하지 말라고 하지 남의 여자는 해도 상관이 없지. 그건 맞잖아. 근데 그 역캠분들이 너의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절대 안 돼. 절대 될 수 없으니까 그냥 후무태 하는 거지. 내 여자였으면 뭐라 했지. 근데 여기서 왜 있는 거야? 몰라. 너한테 때리려고? 뭐야 이거 뭐해? 이건 뭐해? 아니 이거 뭐야. 드립을 때려야지. 회사도. 아니 이거 완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너 타겟을 잘못 잡았어. 네가 처음부터 드립을 때렸어야 되는데 네가 쓰레쉬 때려가지고 쟤 피한다라가지고 저렇게 플레이한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 난... 너랑 그냥 룰랑 반반 잘못했어. 타겟을 네가 쓰레시는 잡으면 안 됐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아니 플레이 이렇게 타겟을 드레이븐을 잡았으면 드레이븐이 막 앞을까지 쓰면서 그런 플레이를 안 했는데 스레시를 치니까 그런 거 같아. 둘 다 반발 잘못했어요. 두 분이 근데 하드캐리 할 것 같네. 근데 우리 팀 일단 1킬 땄고. 자. 아,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요즘까지 이렇게 명치가 아프지? 좀. 괜찮아요. 할 수 있어. 파링. 아니 왜 여기 또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뭐가? 아니 근데 원래 선으로 치고 타겟팅을 잘 잡으면 지는 싸움은 아니었어. 지는 싸움은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바텀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또 바텀은 누구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근데 눌러도 못했고 그냥 똑같았어요 방금은. 투 쓰고. 아 근데 플래시 썼으면 안 잡혔는데. 자. 근데 저는 플래시 살아있죠. 드래곤 템 뭐 나왔죠? 도깽이. 도깽이 망했죠. 아. 아 스트레스 먹고 싶은데. 그래. 저 원대 공 진짜 못해요. 왜 한숨 쉬시죠? 아유. 중국 아니니? 너라도 먼저 도망가는 거야. 어떻겠니? 에리나, 기전 빨리 쓰겠니? 그냥 빨리 쓰겠니, 제발. 이 맞고 쓰지 말고. 아, 망했네요, 님들. 시청자분이라 뭐라 하지도 못하고, 슬픕니다. 아니, 이거 저도 잘못한 게 있다고 하니까. 아니. 비전 써, 비전. 왜 비전을 아껴? 아니, 근데. 비전 왜 있는데? 아, 멘탈. 비전. 다른 데는 다 바르고 있는데. 뽀삐가 대리인데, 캐를 주겠지. 뭐 살까? 뭐 살만한 게임 없어, 도란 말고. 연우 살까? 연우 못 사, 그냥. 그니까, 사놓는 거지. 그래. 따다다다 스트레스 받아. 자 바텀은 거의 깨는 것 같아. 3킬. 근데 이게 안 죽을 수 있는 것도 두 번이나 있었는데 다 죽어버려가지고 아깝네요. 소가스가 잘못했네, 미드를 뺏어서. 파밍만 해. 투파밍 해. 프레시한테 그랩 각 주지 말고. 제가 이즈를 여기서 해도 힘들 것 같아. 이미 너무 좀. 무서웠어. 근데 파밍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제가 대신 하면 대리에요. 큰일 납니다. 영구정지당이 영구정지. 아. 오는 것 봐. 정화로 탈진 풀리지 마세요, 이거. 근데 룰루는 진짜 사랑 아니야. 룰루 누구죠? 아니. 아, 이거 어떡해? 밝지도 않네. 살이자 무섭다. 얘들아 살려. 살입시다 여러분들. 살기를 느끼고 있어 난 지금. 발 붙일라나? 아 진짜요? 최근 솔린 탈주 한다고요? 예린이 안티팬 아닌가? 내가 보니까 하는지 보니까 거의 예린이 안티.
자, 용을 먹고. 이거 골드 아니신가? 골드 5예요. 골드신데, 아, 브론즈 같기도 하고. 물론 내 원딜도 실버지만. 물론이 왜 안 오시지? 그냥 쿠팡이 귀찮아. 쿠팡이만 하고. 다이브는 안 나가겠죠? 다이브야? 당하죠. 다이브요? 왜 안 나가겠어? 니 레벨이 5고 체력은 6인데 2대1로 당... 이번에 당하겠지? 아니야, 근데 안 들을 것 같은데. 저 룰루, 룰루까지 끌고 오면 당하지 않을 것 같아. 1차는 내서 없고. 와, 노딜. 이렇게 노딜을 했어. 나 지금 가야겠다. 어쩔 수 뭐 사지? 저 가지 마. 왜 가? 어차피 라인 밀리는 거야. 뒤로 빠져있어. 야, 뭐 사? 연흥 가야지. 연흥 가서 미래를 봐야지. 너에겐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평범한 템 가면 미래가 없어. 연운을 가. 아, 기분이 너무 탔어. 아니, 규정 써, 제발. 오케이. 왜 막고 나서 써? 아니. 바로 쓰는데? 아니야. 규정, 너가 쓰레쉬 공키기 전에 쓰면 살았어. 방금 비전, 너 비전을 스킬을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소화서 왔다. 소화서 녹을 것 같은데? 불쌍해, 우리 소가스랑 뽑기랑. 나랑 룰루 때문에. 사실 뽑기가 대리, 지금 대리거든요. 아, 이 뽑기는 공 안 뛰나? 공포가 드래곤 해야지. 아, 터졌다. 끝났다. 오픈이다. 오, 오픈은 아니죠? 하지만 어, 오픈은 나오죠. 길 왔다. 아,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이거 제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둘 다 잘못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를요? 둘 다 잘못했어. 룰루랑 저랑? 둘 다 그냥 딱 내가 보기에는 룰루한 교통사고 따지자면 룰루가 한 60% 잘못하고 이즈가 한 40% 잘못했다. 이거 먹히... 아, 이건 한번 봐야지. 딱 저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냥 60, 40. 근데 룰루가 좀 더 잘못했어. 왜냐, 초반에 대준 것도 있을 뿐더러 중간중간에 잘린 것도 많았기 때문에. 내가 왜 얘네... 룰루가 좀 60% 정도 있어. 일단 미래를 위한 연우를 갖기 때문에 룰루가 좀, 룰루 분이 아직 룰루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CS 뭐 70까지 모신다고요? 그럼 70까지 줍니다. 예린이 30으로 가시죠. 감사합니다. 비전 써, 비전. 빠르게 써. 네. 아, 뭐야, 왜 따라오는데? 우빈 오른쪽. 아, 플래시를 미리 쓰면 어떨까. 날라올 때, 아, 나 이쪽으로 피한, 아, 잠깐 멘탈 좀요. 그. 곡괭이 사, 곡괭이. 여는 그거 가야지. 만화문에. 곡괭이 가, 곡괭이. 아, 근데 뽀삐는 진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네. 역시 대리 뽑기는 달라. 하나. 대박. 완전 밥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 자, 담나열 W. 스킬 쿨을 봐. 알겠지? 보였어. 자, 뒤에 케일 있어, 케일. 어디로 가?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니, 넌 붙지 마. 내가 보기엔 너는 딜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자. 빼야 되지 않겠어? 큐. 안 빼도 되나? 맵을 봐. 맵 보면 카타가 저렇게 올 때
빠져야지. 네 분 저도 보고 그 시야가 없어서요. 그리고 하나 더 먹어도 되겠지? 지금 시야가 왜 없어? 네가 지금 파밍할 수 있는 시야는 확실히 돼. 그러니까 맵 보면 된다 이거지 내가 말한 거. 거기까지 먹으면 되지. 더 이상 아파가지만 이제 시야 없으니까. 용 앞에만 시야만 있으면 여기까지만 먹는 건 돼요. 이제 아니, 더 이상 근데, 먹으면 안 돼. 아 너무 미안한데 사람들한테. 뭐가 미안해? 우리 팀 애들한테. 좀 기다려. 기다렸다 만화문에 가. 못 잡겠지? 아니 만화문에 가라고. 어. 만화문인가? 만화문에냐? 만화문 아니야? 문에 맞든지. 조심하라고. 내가 근데 바통 쭉쭉 그럴 것 같아. 쭉쭉. 이거 억제기까지 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옛날에 내가 골드에서 야간 갈 때 딱 그 장면이야. 바텀을 쑥쑥 징크스 쓰레쉬로. 괜찮아요. 이러다 게임 이기면 재밌어. 얼마나 스릴 넘쳐요. 안 때리는 것 같아. 와 드레이븐 템 봐봐. 13분에 저 템 나오면 못 막아. 응? 저거 어떻게 잡아 드레이븐. 몰라. 아, 무기. 오케이. 바텀이 뚫릴 것 같아. 아. 어. 갑니다. 아, 어. 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잠깐만요. 네, 파악이. 드레이븐이, 드레이븐이. 너무 세다. 어어어 장난이야. 와 드래곤 살았어. 뭐야 가슴 없는데? 괜찮아 왜그래. 뽀삐가 잘하고 있어. 뽀삐가 잡았다. 뽀삐가 스레시를 잡으러 잡았다. 천천히요. 일단은 뽀삐가 겁나 열심히 하고 있어. 뽀삐가 아. 무라마나 기다려야 된다고요? 이거 50분 게임 보려면 일단 바텀 먹재기 까고 쟤네들이 계속 바텀 먹재기 그냥 까고 CS 보내줘야 돼. 그러면 가능함. 그러고 한 20분 파밍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35분 중에 난 무적이 되어야겠지. 여봐라 나를 괴롭힌 자들 모두 불러보거라. 내가 다 한 방에 죽여줄게. 나중 되면 이길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내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되면 상대방은 바텀 CS를 못 먹고 파워를 하나도 안 부시고 그것만 계속. 너는 계속 CS만 먹는 거야 20분 동안. 그럼 이겨. 저거 나도? 어. 아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제가 보기엔 못 막을 것 같아 합니다. 그 그랩이 날라오실 때 자, 애초에... 원래 피할 수 있습니다. 비전으로 블리츠 그랩이랑 피하는데 멘탈이 나가실 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멘탈이 나갈 때 항상 멘탈을 유지하는 게 그게 실력이 옵니다. 그러니 멘탈이 나가지 마시고. 쟤는 좋으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봐봐 지금도 방금 안 무딪혔지.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드레스는 잡는 건 좋으니까. 아우 드레스는 그게 장난 안 놉니다. 룰루 잘했는데 방금은? 더블. 와 이거 내가 이건 내가 본 거 안 되는데. 룰루 방금 잘했다 더블. 역시 룰루 저렇게. 와 4대2로 이렇게 오래 싸웠단 말이야? 카타리아가요? 아 저 뺄 수 있지 않아요? 응? 저 뺄 수 있지 않아요? 녹지 않을까. 카타리나가 오면 녹지 않을까. 아니 라인 계속 밀어. 드랩은 안 와. 조만간 막 공으로 빨리 밀어봐. 아, 어, 왜 이렇게 약하냐. 어, 심지어 하나 분명하고? 이게 이지인가? 더 밀어? 이건 먹을까? 이거
이길 수 있어. 이 시간만. 내가 말했잖아. 롤 할 때 여러분 실력 중에 하나가 멘탈이에요. 멘탈을 잡아야지 이기는 건데 못 잡으면 지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이거 이기면은 뽑이랑 렉사이랑 초가 그 쟤랑 초가스랑 핸소보로 물어봐. 뭐 사? 그냥 그거 가. 뭐? 쿨신. 너는 생존이 문제야 진짜. 생존을 해야 돼. 그리고 라이를 가. 거기서. 바로? 어, 넌 딜이 안 나와. 넌 큐딜이라도 어떻게 딜 나와야 돼. 자. 자, 미드가 부셔지면 안 되죠. 진짜 이거 핸드폰으로 물어보고 문상이라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상품권이라도? 어. 보내줄 거야? 진짜 이거 이기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절실해 하냐? 당연하지. 너무 아니 그 절실하고 이기고 싶은 건 둘째치고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제가. 저 이런 나 같은 룰루한테도 줄 거예요? 아니요. 룰루 왜 안 줘? 룰루 방금 W 잘 썼는데. 아니 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지금 없잖아 있어. 자 그래도 날라오면 그냥 그래 애초에 일을 써봐. 지뢰 없어요. 원래 넌 원래 지금 망했어. 나 말했잖아. 넌 마나 문제라도 커가지고 라인 나가가지고 큐라도 떨어져. 자 지금 룰루 이제 상품권 받으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죠. 하지만 룰루는 말하자마자 죽었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막냐요. 자 이거 계속 멘탈 나갔나 제가 보다. 보기에는 이거 게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꼭대리 많아. 와 죽겠다 정말. 화살이나 돌이나. 아 뭐야 너 킬 먹었네? 나 왜? 저기 우물 들어가. 뭐야 이 딜? 뽀삐가 캐리한다. 뽀삐가 와 뽀삐 트리플 킬 커드라케 하나요. 라이다 빨리 국킹 줘. 국킹님 뽀삐가 와 커드라케 좋아요 진짜. 아 죽고 싶네요. 자 나 킬 먹은 킬 아까 킬 먹은 거 극혐. 응? 킬 먹은 거 극혐. 우물에서 먹었어. 우물, 나 딜한 적이 없는데 킬이 있더라고. 어? 아. 나 맞다 나 노즐이지. 천천히. 알았어. 사라질게. 거의 그냥 지금 천대 받고 있죠. 간내 티놈인데. 지금 와 드레이브는 실버인데? 응? 실버가 왜 이렇게 잘해요? 존나 근데 엄청 힘질이야. 잘하던데? 힘을 48%인데 제가 못하는 거군요. 난 다 골드일 줄 알았는데 실버네. 크래쉬도 승률 47%. 뭐지? 일단은 미니언보다 약해요 제가 지금. 이길 수 있는가? 일단 이것부터 이길 수 있는가?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것부터 미니언을 이기라. 미니언이라도 이겨야 되는데.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미니언이랑 막 1대10 뜨는 거. 컨트롤로 컨트롤 향상. 절개 아닌가? 빠른 퇴근을 위한 절개 아닌가?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야.
이렇게 해도 정신 승리해. 알겠어? 아니 좀 끄라고 대봐 예린아. 제발 그렸어. 오케이 그렸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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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제 문 처형하는데? 뭐야 또 게임 비빈 애들 있네? 아닌가? 이거 강근까지 당하면 웃기겠다 개쩍이었다고요? 안 돼요. 강릉 당하면 저 김혜린한테 오늘 죽어요. 그때 2패 왜 했냐고 하면서. 저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 아,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어? 야. 어? 정신 차려. 민영보다 약합니다, 지금. 아, 근데 이분 이기든 말든 이분들한테. 진짜 이거 따로 연락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아니야 근데 그러게 필요 없어. 꽃피는 대리거든. 꽃피는 대리야. 확실해? 응. 아니, 확실한 근거 말고는 그런 거 말고. 민혁 겁나 많네. 아 파밍 좋구요. 민혁 겁나 많아. 풀파밍 좋아요? 어차피 팀원이 리포시란 벌을 내릴 거니 걱정 말래. 그 말을 하네. 그런데 맞네요. 근데 어차피 근데 맞아. 애들 말이 맞아.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건데 뭐. 이게 다음 캐리 해주면 되지.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 그리고 뽀삐한테 욕을 해. 대리기 사람 캐리도 못하냐 이러면서. 에? 그게 무슨 인성 쓰레기입니까? 그거 괜찮네. 그거 괜찮네. 너 대리기 너 대리기 사면서 버스도 못 태워주냐? 멍청한 놈. 예. 어? 이 오빠, 야, 이거. 그거 괜찮지 않아, 근데. 자. 뚜루루루, 루루. 뚜루루루, 루루. 아니, 왜 이렇게 좋다? 뚜루루루. 어제 이후로 예린이는 한 판도 이기지 못했답니다. 많이 화내지 마세요. 많이. 아, 화는 안 나요. 분해요? 아니요. 억울해요? 죄송해서요. 예송합니까? 응. 그럼 예송하다고 비세요. 비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불쌍한 예린이 여기서 그만하고 내일 2시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재밌는 콘텐츠 내일 장인대전 진행하니까요. 내일도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그나마 제가 오늘 이겼잖아요. 예. 안녕 여러분들. 내일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